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장중 스팟이와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아침 스팟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를 잘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를 깨는 모습이 아마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여기 딱 깨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약보합입니다만 닥터K가 전제 조건으로 걸었던 그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여기 밀리는 모습 보고 닥터K가 오늘 분명히 양봉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드시 오늘 가야 된다. 그래야만 추세가 어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양호하게 지금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호하게 가고 있고 자 이런 추세로 코스닥도 가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를 830을 잘 지지했으니까 일단은 지금 됐고요. 밑에 밀릴 때 830을 안 깨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양봉 크게 내면 크게 낼수록 양대 시장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외국인이 브로스권을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 계속 확대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호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아직까지 매수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빨리 매수세를 좀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선물 동향 잘 체크하자 그랬습니다. 선물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땡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밑으로 선물 밀었으면 오늘 반등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 미국이 전일 상승도 했었고 상방향에 대한 기대감 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선물 옵션 포지션 가진 거 그걸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날랐거든요. 날랐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위쪽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크를 한번 추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방향으로 더 잘 갑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K 아침 방송에서 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위로 간다 라고 본다 이랬던 전략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 아침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붙들어 둘 거다 그랬어요. 못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침에 조선 건설 철강이 강하기 때문에 IT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폭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당히 붙들어 놓을 것이 됐습니다. 붙들어 놨죠.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종목들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신세계 분명히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오면 팔아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상 이렇게 깨지면 청산하고 여기서 재매수할 수 있다고도 제가 말했습니다. 사고팔고 가능하다 했으니까요.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서 그걸 해냈어요. 야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요. 여기 인근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밀리는 거 보고 팔았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사라고 제가 카톡 날렸거든요. 샀습니다. 그리고 총산 여기서 5일선 크게 깬 거 보고 던졌습니다. 야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밑에 댓글도 올려놨던데 여기서 6% 먹고 5% 먹고 여기서 6% 먹고 이거 11% 먹었어요. 하루 만에. 자 거짓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럼 팔아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신세계는 여기 밀릴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일단 있으면 됩니다. 더 올라가지도 못했죠. 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삽니다. 이건 신세계는 39만원대 그때 그럼 하루 이틀 더 밀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농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심도 아래꼬리 달죠. 자 그래서 농심으로 추가 매수 여기 올라타는 거 보고 추가 매수 현재 했고요. 자, 올라가면 절반 여기서 절반 팔아먹으면 수익이거든요. 절반 팔아먹고 물론 강하게 돌파하면 팔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청산 다시 적당하니 올라가면 다시 또 매수. 자 그 전략까지 드렸고요. 농심 제 생각에는 오늘
오늘은 모르겠으나 내일 정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봅니다. 최근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째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흔들어주는 거고 20일만 안 깨면 상관없습니다. 여기 33만 5천원권까지. 자, 여기 것만 지지해내면 상관없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요. 자, 평균 단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물타기 아닙니다. 추세 유지 중이니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전일 매수했었고요. 그래서 비중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차익 실현하고, 자, 만약에 여기를 깨지게 되면 절반 매도입니다. 절반 매도.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33만대 오면 아까 팔았던 절반 다시 사서 위에 적당히 방등 놓으면 또 플러스권 될 거거든요. 그때 다 틀고 나오는 전략.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두 개, 세 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사고 난 다음에 아, 위로 올라갈 것이다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는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아 모양이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 전략까지 다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농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터나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물, 자, 들어올리는 거 보고 사 그랬습니다. 저는 뭐 종목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본인들이 판단해 보겠죠. 괜찮아 보인다 하면 동의가 되면 사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뽑아놓은 종목들 있죠. 여기 인근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닥터케이가 설명하는 거하고 매치가 된다 싶으면 여러분들 잘 투자하는데 도움 되실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좋다 했습니까? GS건설이 좋다 했습니까? GS건설이 좋다 했거든요. 현대건설이 1.7% 올라가고요. GS건설은 5%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전 방송 돌려보십시오. 자, 현대건설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이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세계랑.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거 단타 매매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몰라도 GS건설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에서 5% 날라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토요일날. 자, 그리고 현대제철보다는 자 포스코가 낫다 그랬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도 양호하잖아요. 그죠? 양호합니다. 양호해. 자, 셀트리온 제약 완전 끝났으니까 뭐 끝났다 했습니까?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위로. 그죠? 방송을 돌려보십시오. 제가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비하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비교적 약세인 종목들이 제법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철강, 조선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건설, 남북 경협 관련주들 하락 조정폭적 있었는데 그 종목도 오늘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제시했던 전략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자, 여기 끊어놓은 선 2345, 지금 플러스권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양봉으로 끝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일처럼 강하게 양봉, 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2400 가기가 더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강하게 들어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딴 날은 그런 말 잘 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밀리게 되면 주가 밑으로 흔들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하게 돌파해서 이전에 이런 반등 시도 넣은 것처럼 강하게 넣으면 나올수록 좋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5분 봉상에서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아마 그거 큰 장 후반에 변동성만 없으면 좀 밀리더라도 왔다갔다 하다가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드리겠고, 자, 오늘 주요 포인트, 어차피 현물은 오늘 뭐 막판에 손바뀜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플러스권을 돌아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 안 던지고 축소 안하고 계속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코스피 종목 외국인 1000억대에서 매도세 조금 줄였습니다. 이거 빨리 손바뀜 해야 됩니다. 개인이 던지고 있죠.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쭉 밑으로 밀어주고 개인은 외국인 쑥 받아주고 그 모양 놓은지 체크하십시오. 주식은 예측을 하시고요. 그대로 얼마나 많이 맞아 떨어지는지, 시장이 좋은 쪽으로 많이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조건들에서 자꾸 벗어나는지에 따라서 강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자, 따뜻히 상승 전환한 거 보고 농심 추가 매수도 이야기 드렸고, 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농심도 여기만 지켜내면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장중에 외국, 그러니까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제가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43%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우리나라에 크게 상승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약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선물 매수세 꾸준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은 전환했고요. 상승으로,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매수로 외국인 전환했고요. 순매수로 코스피도 빨리 매수세로 전환돼야 된다. 빨리 매수세로 전환돼야 된다. 자, 아까 방송할 때보다 매수세 늘어났습니다. 코스닥은요. 자, 계속 상승 중이죠. 자, 여기 추세 상단이니까 여기서 가볍게 밀리고 강한 돌파 나오면 놓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여기 전고점, 전일 전고점 라인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강하게 상승 돌파 시도 나오면 좋겠다. 그 시도가 현재 외국인이 12시를 기점으로 팔고 있던 걸 좀 걷어들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 현재 시장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장중 스팟시장 방송 해봤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문제가 좀 있어서 잡음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빨리 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 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